나라들이 총선 특집 저 유권자인데요.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. 서기 2020년 4월 15일 미래 4살 더 먹고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 투표장을 찾은 정현. 4년 전과 달라진 비례대표제에 당황하게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.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알아보는데 총 의석수는 정당 투표율로 정하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. 그러니까 A정당이 30%의 득표에 성공했다면 300석 곱하기 0.3은 90석. 하지만 A정당은 지역구에서 70석만 얻게 됐을 때 부족한 20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사실. 여기서 끝? 그럼 특집을 안 했겠지. 아직 연동률이 남았소이다. 연동률, 너는 무엇인고? 연동률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. 우리 만나들